말씀은 사랑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화면에서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제목을 사랑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경청하기를 바라시는가.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성공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9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또 어떤 생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1절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과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끝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과 거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고 거룩이 아닌가. 그리고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 5절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거룩, 또 이것은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나 사랑과 거룩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거룩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11장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2장은 우리가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망이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받았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특히 형제 사랑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분 후에는 여러분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부터 꺼내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전화해야죠. 나 5분 후에 이제 죽으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겠어요? 네, 우리 모친님은 늘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는데 평소에 잘 못했죠? 그러나 이제 죽기 전에는 꼭 해야 될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로 뭐 아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아마 더듬더듬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이니까 더듬거릴지도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병들고 또 어렵고 또 죄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동안 계속 사랑해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바로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처음에 두 가지 단어밖에 없었어요. 필레오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필레오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에로스는 남녀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필레오라고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에로스라고 표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겨난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고 또 한계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순수하고 더러움으로도 벗어난 것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고, 그리고 결코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여섯 가지로 간추려 본다면 그것은 아마 이 여섯 가지가 가장 큰 사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례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바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즉
히브리서 12장과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한 구절을 넣는다면 요한일서 4장 11절이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하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니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목회자야,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하면서 가운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닙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닙니다. 그것이 올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슨 표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현재 사랑하고, 과거에도 사랑하고 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함께 가지고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해오신 것을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 진정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줌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하면 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바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 사랑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미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내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그 대상의 여부에 따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재물을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우리는 더럽고 추한 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베푸는 자의 선함에서 흘러나온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람, 베푸는 자의 그 마음속에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결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과실을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중해 여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도 포함하지만 사랑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감정은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또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는 다릅니다. 의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랑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고 또 내가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이 힘을 얻고 하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휴지를 줍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번에 장로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참 힘들게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하시고 하셨어요. 어떤 자매님은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도저히 피곤해서 못 일어날 상태였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누워서 더 쉴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인천 서울 지역 장로님들이 한 30~4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이시는데 네가 그분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섬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냐,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분들이 너를 위해서 다 한 자리에 모인다, 모여서 모일 때 다 섬기면 한꺼번에 더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힘을 얻고 이것은 너에 대한 복이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사랑은 징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듯이 사랑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해로움과 파괴로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하죠.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떤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돌보도록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영접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왔나요?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세 사람을 집으로 영접해서 그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아주 공손히 당시에 요즘처럼 아스팔트 길이 있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험난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겨드리고 또 이렇게 깨끗이 해드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하는 융숭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 대접한 그 손님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천사고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천사들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이제 대접하고 알고 보니까 천사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는 천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그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할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합니다. 롯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 지나가는 그 행인들을 그때는 두 분이 찾아왔는데 두 사람을 극진히 모시고 대접을 한 결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두 분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또 많은 악한 사람들이 해하려고 할 때 보호함으로써 바로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바로 롯을 멸망시키실 때 바로 그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난당한 자,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삶을 살라는 거야.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이제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에서 4절과 5절 이 두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가정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바로 더러운 그러한 삶은 거룩을 해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정결한 삶이 바로 대단히 거룩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도덕적인 정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5절 말씀을 저는 만족한 삶이다 라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즉 그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족한 줄, 만족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만족한 삶, 족한 삶이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거룩한 삶은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5절을 우리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면서, 돈이 많은 그 행악의 근원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는 그 이 말씀은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너희의 행실이 탐심이 없는 것이 되게 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이 너희 행실이 탐심이 없는 것이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심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같은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근본이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탐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탐욕을 갖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탐심이 대단히 나쁜 것이에요. 이 탐심이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탐심이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과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사람이다. 탐심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즉 내가 만족을 지금 누리고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탐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껏 속에 탐심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저해하는 요소예요.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시죠? 탐욕이 있으면 왜 사랑을 못하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탐심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내 욕심이 있으면, 내가 더 갖고 싶으면,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싶으면,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내가 돈을 더 챙기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물질을 내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거룩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탐심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온가?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갖는 것은 왜 그러한 탐심이 생기냐면, 장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장래에 내가 어렵게 되면 어떡하지? 장래에 내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재물을 쌓으려고 그러고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둘려고 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탐심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은 끝이 없는 거 아세요? 돈을 모아서 내가 만족해야지, 돈을 모아서 행복해야지 하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모아보세요.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아도 모아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10억 모아보세요. 100억이 더 갖고 싶어요? 100억 모아보세요. 1000억, 1000억 모아보세요. 1조를 더 갖고 싶어요.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래도 여전히 아웅다웅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10조를 갖고 싶기 때문에. 10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아, 나 됐다 하고 놀자, 편히 쉬자 합니까? 더 열심히 모아요. 100조를 갖고 싶어서.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다시 따라갑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자. 자, 있는 바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바. 저에게 있는 바예요. 저 누구예요?
누구누구 수십 조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있는 바까지 가서 족한 줄 알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는 바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이 덮고 잘 이불이 있고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탐심은 바로 만족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탐심을 갖고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우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배고플 때, 초라할 때, 궁핍할 때도 만족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6장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 거룩한 삶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해야 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탐심이 있었다면 미래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런 탐심을 가졌다면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탐욕에 반대되는 말이 만족입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지 않았지만 더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은혜에 만족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만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과거에 말씀하셔서 과거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도 이 영생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문제, 손님들에 대한 문제, 고난받는 성도들을 대하는 문제, 또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문제, 우리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같이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저희들의 삶이 참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 이 세상 것에 대한 탐심과 또 탐욕이 있었다면 주님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